자, 지금부터 신체 각 부위를 골고루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법들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상완, 전완, 대퇴, 하퇴, 몸통 이렇게 골고루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죠. 조깅이나 스트레칭으로 먼저 몸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죠. 먼저 스탠딩 자세로 언더 그립법을 사용해 잡는다. 몸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이 두 분의 힘으로만 천천히 바벨을 올리고 내려준다. 호흡은 올리는 동작에 숨을 내쉬고 내리는 동작에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의 반동을 이용해 올리지 않도록 하자. 투암컬은 대표적인 팔 근육인 이두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 큰 근육 운동을 한 다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덤벨 컬은 양손바닥이 마주 보이게 덤벨을 잡고 선 후 상완 이두근의 힘으로만 한쪽부터 덤벨을 천천히 올렸다 내린다. 덤벨은 가능한 높이 들어올려 이두근을 충분히 자극시키고 상체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내려준다. 손목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구부려 덤벨을 올려주고 특히 팔꿈치는 옆구리에 고정시켜 어깨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한다. 너무 무겁지 않은 무게로 한 세트에 15회씩 3세트를 반복하도록 하고 배송은 2세트를 실시한다. 호흡은 들어올릴 때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신다.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 근육인 전완 부위를 발달시켜주는 리스트 컬은 자신에 맞는 중량으로 한 세트에 15회씩 3세트를 실시하고 여성은 2세트를 운동하도록 한다. 리스트 컬은 먼저 벤치를 앞에 놓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바닥의 위로 향하는 언더 그립법으로 발을 잡는다. 전완과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로 손목만을 이용해 바벨을 상체 쪽으로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한다. 이번엔 리버스 리스트 컬을 해보자. 벤치 앞에 무릎 꿇은 자세로 양팔을 어깨 넓이보다 좁게 벤치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을 아래로 한 오버그립법으로 바벨을 잡는다.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로 손목만을 이용해 바벨을 올리고 내려준다. 복근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복근 운동을 무작정 많이 하면 할수록 뱃살이 빠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 지방은요. 전체가 지방세포가 전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특정 부위를 하는 것보다는 네. 전체의 지방을 활용시키는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빠져야 운동에 어떤 뱃살을 빼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네. 어느 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가 효율적으로 만난다면 네. 오히려 더 운동 효과가 더 뱃살 빼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대화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예. 병행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하루에 뭐 몇백 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네. 오히려 더 지방세포를 더 굴려드리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아셨죠? 복근대를 알맞은 높이로 고정시키고 누워 무릎을 굽힌다. 손은 목 뒤에 두고 양발을 고정시킨 채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워 복근의 자극을 집중시킨다. 최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1, 2초간 복근을 힘껏 조여준다. 다시 상체를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천천히 누울 때도 계속 복부의 긴장을 유지해야만 한다. 한 세트가 끝날 때까지 휴식 없이 긴장과 자극을 유지한 채 천천히 반복한다. 복근 운동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근육들은 복직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등으로 C-Dub은 복근 전면부에 깊은 수축과 자극을 주어 왕자를 선명하게 새기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다.
C더의 운동법은 20에서 25회씩 약 2세트를 실시하며 여성은 20회씩 2세트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복근대에 거꾸로 누워 양팔을 머리 위 발걸이를 잡고 복근의 흰말을 이용해 양발을 쭉 펴 들어올린다. 내리는 동작은 매우 천천히 실시하며 양발이 벤치 높이까지 내려오면 멈춰야만 된다. 이때 팔의 힘을 이용해 하체를 들어올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무 빠른 동작으로 반동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반복한다. 복근 중 가장 강화시키기 어려운 부위인 복근 하부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인 리버스 시트업은 20회씩 3세트를 실시하고 여성은 20회씩 2세트를 실시하도록 한다. 엉덩이와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 복근의 긴장을 계속 유지시켜주도록 한다. 백 익스텐션은 벤치에 올라가 발목을 고정시키고 엎드린 자세로 양손은 깍지를 낀 채 머리 뒤로 올린다. 호흡을 내쉬며 천천히 상체를 들어올려서 척추 기립근을 수축시킨다. 상체를 들어올린 후 짧게 멈추었다가 다시 상체를 처음의 위치로 내려준다. 무릎은 굽혀지지 않도록 곧게 펴고 상체를 들어올릴 때는 반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백 익스텐션은 가정에서도 매트를 깔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안 좋은 자세로 약해진 허리 부위를 강화시켜주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다. 정다연의 헬스 노하우. 복근 운동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 첫째 이 복근은 어떻게 보면 짧고 강하게 운동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강도 있게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나치게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 오래 하면 안 좋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머신에 앉아 발목을 패드에 고정시키고 허리는 완전히 밀착시킨 채 양손은 손잡이를 잡는다. 천천히 무릎을 펴면서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수축시키고 운동의 정점에서 잠시 멈춘 다음 다시 무릎을 구부리면서 천천히 내린다. 허벅지 위쪽을 발달시키려면 양 발가락을 앞으로 쭉 펴서 실시하고 허벅지 아래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발가락을 90도로 세워서 운동해준다.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릴 때에도 허벅지 근육에 힘을 빼지 않도록 연습한다. 레그 컬은 머신에 엎드려 몸을 밀착시킨 후에 발목 뒤쪽을 바에 고정시키고 양손은 손잡이를 잡아준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도르래로 연결된 중량을 들어올린 다음 천천히 처음 위치로 되돌아가고 이 동작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다리가 심하게 당기는 사람은 발목을 직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중량이 너무 무거운 경우엔 허리를 어느 정도 구부려도 괜찮다. 허벅지 뒤쪽에 대퇴 이두근을 강화시키는 레그 컬은 허벅지 전면 근육을 수축시키는 레그 익스텐션과 함께해야 균형 잡힌 허벅지 근육을 만들 수 있다. 카프레이즈는 양손으로 머신의 손잡이를 잡고 디딤판의 발의 앞쪽 부분만을 딛고 선다. 발 앞꿈치만을 이용하여 몸을 힘껏 들어올린 다음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자극시킨 후 천천히 처음 위치로 되돌아간다. 양발의 위치에 따라 강화되는 근육이 달라지는데 평행으로 놓는 것을 기준으로 뒤꿈치를 벌리면 하퇴 삼두근 바깥쪽에 강한 자극이 걸리게 되고 붙이면 안쪽에 자극이 집중되므로 자신에 맞게 운동하도록 한다. 상체가 앞뒤로 흔들려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발꿈치를 최대로 올렸다가 내림으로써 운동의 범위를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